되게 색깔이 너무 예쁘죠? 따뜻해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야광도 되는 거 다 아시죠? 아트 해볼 건데 요거는 디아망 체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정교하고 퀄리티가 좋은 체인이에요. 얇고 그리고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걸리는 데도 거의 없고요. 요거를 요 프레치 라인에 넣을 건데 가이드 라인을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파츠비트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가 있고 한 개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세트에는 27,000원이고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시면 되세요. 이걸로 이렇게 파서 안에다가 살짝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더 예뻐요. 조금만 올라오면 이게 굉장히 얇은데도 그것도 싣고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저는 좀 큰 걸로 하고 대자 사이즈로 비트를 해볼게요. 일단 555로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먼저 표시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옆에 조금 또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중간으로 표시만 이렇게 하고 이제 대자 말고 중간 사이즈로 넣을게요. 요거랑 이제 필요한 거는 근데 이거 올라오는 거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프렌치 라인이 깔끔하게 되는데 사이드는 너무 파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요쯤 했으면 수평 맞춰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프렌치 라인 너무 예쁠 것 같죠? 그리고 마무리는 참으로 해줄 건데 한번 끝까지 보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아 지금 이렇게 딱 턱에 딱 걸려서 너무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요 끝은 제가 이렇게 많이 거슬리지 않게 마무리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여기 끝은 조금만 남겨놓으시고 한번 재단을 해서 촘촘하게 했을 때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라볼게요. 조금 넉넉하게 해볼까요? 눈대중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하신 분들은 눈대중으로도 잘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톤 앤글리터 젤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띵띵띵 양쪽에다가 프렌치 라인이 어려우시면 테이프 그거 있죠? 여드름 테이프 다이소에서 파는 거 붙이시고 밑에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위를 잡을 때 이렇게 스톤이 위에 라인으로 가게 이렇게 잡고 얹어서 디자인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안 예쁜 거 알죠? 이렇게 세워주세요. 고기 안에 쏙 들어갔어요. 벌써 예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라인이랑 프렌치 라인이랑 촘촘함을 조금 맞춰주세요.
했는데 내가 한 칸 더 해도 될 것 같아 하면은 한 칸 자르셔서 또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벌써 예뻐요. 저희 요거는 디아망 로즈골드 체인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거를 끝에 다 떨어졌어 이렇게 보시면 두 개 그 다음 또 두 개 정교함의 한 끗 차이 두 개 쌍이고 마지막에 한 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두 개 하나 이렇게 똑같이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매끄럽습니다. 창을 안 하면 이렇게 뚝 잘린 부분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큐어를 다 하고 오 예쁘죠? 큐어를 다 하고 탑앤 클리어로 바꿔내고 여기 요 부분 먼저 매끄럽게 오버레이 해주시고 안에 뜨지 않게 탑앤클리어가 되게 묽어가지고 안으로 쑥 들어가요. 이런 거 정교하게 디자인하실 때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중간 큐어 한번 합니다. 오 벌써 따뜻하니까 이렇게 됐죠. 오. 이렇게 엄지는 포인트를 이렇게 줬거든요. 다른 데는 따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뿌리는 글리터를 하고 머큐리를 해볼게요. 1mm 두께 조금 두께감 아주 없진 않게 해줄게요. 체스트 브라운 보자. 온도 변화 글리터거든요. 이것도 여기 뿌려줄게요. 이렇게 뿌려주고 털어서 네, 꼼꼼하게 가을과 겨울 시리즈가 굉장히 예뻐요. 컬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지 컬러인데 네 가지 컬러인데 예쁘죠? 얘가 체스트 브라운이고 쉐이드 네이비, 달리아 핑크 이렇게 이 컬러감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지금 이 위에 뿌린 거고 단독으로 쓰시면 이렇게 되고 콜드밤 위에 원콤만 뿌린 거예요. 예쁘죠? 스토어팜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잘 눌러주시고 글리터가 서지 않게 그 사이드도
위에다가 머큐리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머큐리 해주는데 요 머큐리 로즈골드 컬러예요. 요즘에 또 막 가을이라 그런지 이렇게 약간 끈적하게 해주시고 탑앤클리어로 마무리까지 하는 것까지 영상 찍을게요. 머큐리는 얘하고 얘가 이어지게 디자인하시면 엣지가 죽지 않아요. 이렇게 큐하고 벌써 너무 예쁘죠? 큐할게요. 그 사이드는 요 실체인 눌러서 글리터 풀스톤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체인 골드 컬러 사용했어요. 얇아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에 글리터 젤을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드에 바르고 맞춰주시고 조금 넉넉하게 자른 다음에 조금 많이 떠야겠죠. 투명 글리터 젤 좀 충분히 뜨셔서 여기에다가 바로 뿌려줄게요. 미쳤어. 됐. 진짜 몸 반짝거려요. 일단 이렇게 하고 사이드 해주고 눌러주고 오! 큐어할게요. 잘 맞추고 깔아내고 우와 너무 예뻐요. 하고 이제 오버레이를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오버레이 하고 있고 계속 먼저 사이드부터 글리터는 덮지 말고 글리터 밑에만 먼저 사이드부터 해주시고 여기 글리터 스폰 사이 있죠? 여기 안에다 이렇게 쑥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 정도 넣고 큐어. 이것도 해볼게요. 여기 정도 떠 있잖아요. 여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부분은 도금이니까 오버레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넣고 큐어해 주시고 여기가 끝부분이 메꿔지게 이렇게 쑥 들어가게. 그렇지만 이 바깥쪽은 뿌글이 오버레이 안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치 부분에 하면서 안에
물다면 변색되잖아요. 이 부분 한 번씩 쉬고 큐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큐어하고 나올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엄청 반짝거려. 무슨 일이야?